난방비 말고도요.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 요금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와는 조금 별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잠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한 3,400원 정도. 잘 아시겠지만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부터 많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얘기. 저는 이거 84년도에 만들었는지 처음 알았는데 경로 사상을 고양시키라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지금 대중교통 인상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 자체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얘기는 무임승차 비율을 좀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이제 무임승차가 거의 뭐 30% 가까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65세 이상이 16.4%입니다. 지금 이게 고령화 시대 이대로 이게 저는 둘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쪽으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80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70세가 넘을 때 50%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84년에 65세로 내리면서 100%의 감면으로 바뀐 건데 예. 저는 이게 경로 사상보다는 직선제 그 선거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표 때문에 표퓰리즘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80년보다 오히려 4년 뒤에는 65세로 내리면서 100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세 가지는 첫째 연령을 올리 됩니다. 예. 연령을 이게 65세는 지금 16.4%니까 70세나 연령을 올리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만 특혜를 주고 고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전액 100% 무상이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50% 뭐 80%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이런 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이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4년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5%였다면 지금은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다. 예. 적자폭은 늘어가는데 이거 단순히 계속 무임승차할 수도 없고 뭐 지자체에서는 더 칼을 빼들었는데 또 정부 당국에서는 또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오세훈 시장께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일명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은 본인을 자유시장 경제 주의자로 이제 아마 굳게 자리매김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옛날 시장 하실 때 이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걸 이제 폐지하는 투표를 붙였다가 이제 그때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인을 그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굳히려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 하면 얼만큼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OECD에서 예. 최고고 이제 노인 경제활동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인데 저걸 단순히 시장 경제의 논리로 무임승차가 많다, 30%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노인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유료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이제 저거보다는 크게 좀 폭을 넓혀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아직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재정 GDP 대비 재정 비율이 아직도 아일랜드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예. 저런 쪽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을 조금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임승차 얘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저희 뉴스탑10 채널에서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부터 차례로 대구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